이제 9주차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레이놀드 스트레스라는 항이 뭐 어떻게 나오는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거는 난류로 인해서 운동량의 플럭스가, 운동량의 컨트롤 볼륨으로 운동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단순히 평균 요동만 얘기했을 때보다 속도가 흔들리면은 더 커진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관련된 항을 레이놀드 스트레스라고 불렀죠. 여기 책에서 바로 다루지는 않는데 I랑 J가 같은 값이면은, 그러니까 같은 방향 성분만 얘기를 하면은 그건 레이놀드 노멀 스트레스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I랑 J가 다른 방향이면은 그건 레이놀드 쉬어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아마 좀 난류 쪽 해보신 뭔가 난류 쪽 연구들 보시거나 해보신 분들은 노멀 스트레스, 쉬어 스트레스라는 용어까지 익숙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실험이나 해석 결과에서는 노멀 스트레스는 좀 쉽게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쉬어 스트레스는 값이 많이 작아서 그렇게 막 뭔가 잘 보여주지는 않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고요. 뭐 연구에 따라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네비어스토크스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했었어요? 네비어스토크스식을 가지고 그냥 유에 대해서 네비어스토크스식이 적용이 되고, 얘는 뭐 진짜 해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근사한 수치 해석 해는 구할 수 있다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접근으로 레이놀드 평균을 낸 네비어스토크스식에 대해서 아까 유 바, 평균값 얘를 가지고 풀수 있지 않냐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왜냐면 얘도 풀어야 되니까. 이런 물리량도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얘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건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배방정식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레이놀드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도 같이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식을 만들려면은 우선 제일 상식적인 접근이 원래 네비어스토크식에서 평균 속도만 다루는 렌스를 빼줘요. 그러면 뭐가 남겠어요? 요동 성분만 남겠죠. 요동 성분에 대한 네비어스토크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방향별로 한 거예요. I하고 J하고. I하고 J하고 해주면은 요쪽 좌변에 있는 뭐죠? 대류항이랑 시간변화항. 뭐 그거만 남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U, J 성분 프라임 곱해주고요. 여기에다가 U, I 프라임을 곱해줘요. 전체 항에다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 평균 내고 뭐하고 하면은 여기에서 레이놀드 스트레스 항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레이놀드 스트레스 항이 나오는데 시간 평균을 구한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은 실제로 식이 요래요래 나와요. 레이놀드 스트레스 수성 방정식. 제가 아까 앞에서 렌스식 자체는 유도하기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유도하기 좀 번거로우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하다 보면은 요렇게 하나 나옵니다. 3차항이 나와요. 생각해보면은 여기에서 뭐 이것저것 계산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요동 성분에 대한 거를 구해서 또 시간 평균, 요동 성분에다 요동 성분 곱하고 또 시간 평균 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차수가 하나 늘어난 항이 나와요. 그러면 얘 가지고, 요식 가지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레이놀드 스트레스의 지배 방정식이에요. 그럼 얘 풀면 레이놀드 스트레스 항이 나와요. 근데 레이놀드 스트레스를 풀려다 보니까 또 이제 얘를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지배 방정식도 찾아야 되겠죠. 그 얘기를 뒤에서 이제 다룹니다. 똑같이 하면 이제 4차항이 나와요. 4차항이 하나 있어야 돼요. 또 4차항에 대한 식을 짜면 5차항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레이놀드 스트레스 해를 구하려고 하면 항상 미지수의 수가 방정식보다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을 정리를 하면 미지수가 항상 하나씩 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미지수 수가 방정식보다 많으면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적다라고 해서 과소결정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과소결정계는 해가 안 나와요. 나오더라도 무한히 나오거나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해 집합이 막 무한히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풀리지가 않죠.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통계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평균 유속 가지고 뭔가 나옵니까라고 했더니 통계적으로 방정식은 우리가 수식이 안 나온다 라는 얘기죠. 통계적인 결과를 원하면은 수식이 안 나와요. 렌스를 가지고 풀긴 하는데 수식이 깔끔하게 안 나오죠. 반대로 네비어스토크식 자체를 여러 번 돌려가지고 시간에 따른 유동량을 많이 뽑아서 통계를 뽑는, 원래 우리가 처음엔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계산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뭐배 주위에 유동장을 계산해서 배의 저항을 볼까? 그런 거 택도 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된다. 통계적인 결과를 갖고 수식을 짜는 것도 안 되고, 수식 결과로 가지고 순간 속도장 결과를 얻어서 통계를 짜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뭐라고 부르냐? 클로저 프로블럼이라고 하고, 우리 이번 장의 제목이죠. 종결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답이 안 나온다는 소리야. 뭔가 깔끔하게 문제가 덮여가지고 종결이 되지 않고 자꾸 새로운 변수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끝이 안 나는 그런 게 되고, 그럼 그냥 포기해야 되냐? 그러지는 않고요. 레이놀드 스트레스 항이 아까 뭔가 점성 항이랑 같이 놀았잖아요. 그래서 난류 안에서 와동이 생기는데 걔가 점성처럼 주위에다가 에너지를 전달해 준다. 점성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저랑 주위 유동이 속도가 많이 벌어지는 걸 막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점성으로 강제로 잡아당기는 건데, 그거 말고 내가 에너지가 갖고 있으면 그게 와동이 여기 나보다 느린 애한테 가서 에너지를 전달해줘서 옆에도 빨라지고 나는 좀 느려지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난류도 점성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네? 심지어 네비어스톡스식에서, 어디 있었죠? 네비어스톡스식에서, 어이쿠. 네비어스톡스식 안에서 보면은, 여기 있네요. 점성이랑 같이 놀고, 그 점성으로 인한 쉬어 스트레스랑 같이 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역할을 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으니까 비슷하게 해석을 할수 있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게 에디 비스코시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스코시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점성이고요. 에디라는 거는 난류에서 발생하는 와동도 뭐 그런 식의 역할을 하지 않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레이놀드 스트레스 문제는 안 풀립니다. 레이놀드 스트레스에 대한 지배 방정식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어쨌든 비슷한 거라도 해서 어떻게 우회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답은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런 거를 이제 대응하는 걸 난류 모델이라고 해서, 정확히 물리적으로 옳지는 않지만 근사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있죠. 거기에선 주로 뭐를 다루냐면은 난류 운동 에너지의 전달식을 풉니다. 그러니까 레이놀드 스트레스만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i랑, 아까 ij가 같을 때 노멀이고, 그 다음에 i랑 j랑 다를 때, 이걸 쉬어 스트레스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쉬어 스트레스는 됐고요. 노멀 스트레스만 보면은, ij가 같다고 한 거는 1, 2, 3다 간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u1 프라임, x방향이겠죠? 2 프라임. 아, u1 프라임입니다. 요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2분의 1을 곱하면은 그냥 운동 에너지죠. 모든 방향에 대한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되고 그거를 여기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난류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사실 노멀 스트레스에 대한 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멀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식을 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여기 i 식 안에 있는 ij들을 서로 같다라고 가정하면은 우리가 점성항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성항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대응되는 거냐.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은 이쪽은 전체적으로는 난류 운동 에너지의 전달 방정식이에요. 따라서 좌변은 material derivative, 물질 노함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됐고, 우리가 평균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변화는 배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좌변은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항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점성항이라는 거는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런 식으로 식을 정리를 하는데요. 뭐, 물론 요거에 대한 유도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뭐만 알아두시면 되냐면은, 난류 운동 에너지, 사실상 레이놀드 노멀 스트레스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달 방정식을 우리가 쓸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거기에 쓰이는 제일 기본적인 어떤 물리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네스크 가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시네스크가 가정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점성으로 인한 그냥 확대해서 쓸게요. 점성으로 인한 슈어 스트레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난류로 인한 운동량 전달도 그러니까 점성이라는 슈어 스트레스는 점성으로 인한 운동량 전달이면 난류로 인한 운동량 전달항도 있지 않냐? 그러면은 뭐 어차피 둘다 속도 차이가 벌어졌을 때 점성으로 에너지를 주거나 아니면 난류로 에너지를 주거나 하니까 뭐 속도 차이가 벌어지는 속도 9배잖아요. 속도 9배가 있으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그 계수는 우리 이미 점성 계수라는 좋은 거 갖고 있으니까 난류도 비슷한 거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누티라고 해서 에디비스코시티. 그러니까 같은 점성 계수처럼 움직이는데 걔는 실제 점성이라는 물리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아니라 와동이 발생해서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그런 거에 대응된다라고 보고요. 난류에서는 점성보다는 당연히 에디로 인한 운동량 전달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난류에서는 이런 관계를 가정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원에 대해 일반화를 하면은 레이놀드 노말 스트레스 항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뒤에 이런 게 추가로 달려붙게 됐다. 기본적으로는 레이놀드 노말 슈어 다 붙는데 노말 스트레스에 대한 항은 추가로 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속도 9배에 대한 그런 항, 원래 갖고 있었던 속도 9배에 대한 항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네스크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실제 난류에 대한 문제는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다루는 특히 속도 9배가 왜 그럼 속도 9배가 난류랑 관련이 있냐 없냐라는 문제만 설명하면 되잖아요. 속도 9배가 난류랑 관련이 있으면 얘가 말이 되죠. 얘가 말이 되면은 그 뒤에는 이제 알아서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우선 그냥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평균 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 9배가 있다면은 얘가 속도 9배죠. 속도 9배가 있는데 충분히 작은 영역에서는 속도 9배가 선형일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변하지만은 우리가 걔를 확대해서 보면은 뭔가 선형적으로 변하는 영역이 있겠죠. 그게 여기 기울기.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뭔가 길이 차원을 우리가 집어 넣으면 여기 L이라고 있는데요. 길이 차원을 집어 넣으면은 뭐 대충 선형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레이놀드 스트레스 크기는 어떻게 구하겠냐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가 속도 변화량이 길이 곱하기 속도 9배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레이놀드 스트레스는 어떻게 구해요? 얘 곱하기 뭐 다른 방향 성분의 9배 곱하기 L이겠죠. 그러니까 하면 이게 나옵니다. 식만 보시면 아마 어떤 것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추가로 뭐를 내야 돼요? 앞에 뭐 로만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로 곱하면 그게 진짜 레이놀드 스트레스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보시네스크 이퀘이션에 들어가 있는 에디비스코시티 항이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비교를 하면은 똑같이 붙어 있는 애들은 빼면은 누티가 뭐가 되는지 알겠죠? 그럼 누티가 특이하게도 이렇게 실제로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물리적으로 타당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L은 뭐 어떤 적당한 작은 길이 차원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속도 9배가 어느 정도 선형이 나올 때까지 그런 스케일이 되는 거고 이건 진짜 속도 9배죠. 평균의 속도 9배입니다. 그래서 평균의 속도 9배를 가지고 보세요. 평균의 속도 9배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뭐가 나온다? 레이놀드 스트레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레이놀드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뭐 전달 방정식은 종결 문제 때문에 못 구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식은 구하려고 하니까 안 닫히고 계속 뭔가 식이 나오고 나오고 했는데 보시네스크 가정에서는 근데 요 값은 결국에는 속도의 9배, 평균 속도의 9배가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얘를 뭔가 평균 속도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속도 9배로. 거기까지 얘기가 된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까 렌스식에서 괜히 어렵게 아, 레이놀드 스트레스는 얼마지? 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속도 9배만 구해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어찌어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올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는 게 프란틀 믹싱 랭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지간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속도 구배에 대한 문제로 한정을 해버리면서 위아래가 대칭인 문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요동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다음에 여기가 벽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속도가 이렇게 뭔가 속도 프로파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중심선을 따라서는 속도 구배가 0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는 점성 계수가 0이라는 게 나오기는 합니다. 뭐 여기 말고도 어떤 이렇게 대칭인 문제를 풀면은 얘가 항상 이게 좀 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게 이제 비물리적인 경향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모든 경우에 대해서 반드시 제가 맞는 건 아닌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많은 난류 모델들은 다 여기 부분에 근거를 해가지고 풀고 있어요. 그래서 9주차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10주차부터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CFD 해석에서 봤을 법한 난류 모델들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